플레이어들은 모두 메인홀로 모여주십시오. 뭔가 다음 내일 다른 천장 보고 눈을 뜨면 이상할 것 같아. 헛헛하겠지. 오늘은 세미파이널이 열리는 날입니다. 세미파이널 진출자 5명의 플레이어는 개인전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게임의 결과로 4명의 플레이어는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고 최하위 플레이어는 PL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파이널 매치는 1대1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세미파이널 우승자는 파이널 매치 1라운드 게임과 대결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와우. 그럼 이제 세미파이널 게임을 공개하겠습니다. 공수덕에? 세미파이널 게임은 숫자 경매입니다. 5인 개인전으로 진행되는 숫자 경매는 각 플레이어들이 경매를 통해 숫자 카드를 나타내받아 가장 높은 승점을 획득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시작 전 각 플레이어는 1에서 5까지의 숫자 카드를 뽑아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에게 1, 2, 3, 4, 6, 8, 10, 12, 15, 20, 25 가 적힌 숫자 블록 11개가 배부됩니다. 해당 블록은 숫자 경매에서 자경으로 이용됩니다. 경매 카드는 애플 카드 10장, 굿 카드 3장, 배드 카드 3장,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매물 카드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로 매물 카드를 나타내받게 되면 카드에 적힌 숫자를 승점으로 획득합니다. 숫자 경매에는 특수 카드가 존재합니다. 굿 카드와 배드 카드로 이 카드를 나타내받은 플레이어는 카드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합니다. 굿 카드는 게임이 종료된 후 획득한 점수가 2배가 되는 카드입니다. 배드 카드는 총 3종류로 오전 차감 카드, 2분의 1 차감 카드, 반납 카드가 있습니다. 오전 차감 카드는 총 합계 점수에서 5점 차감, 2분의 1 차감 카드는 총 합계 점수에서 절반이 차감됩니다. 반납 카드는 플레이어가 소지한 카드 중 특수 카드를 제외하고 매물 카드 한 장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게임 종료 후 획득한 경매 카드에 따라 합산 점수가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탈락하고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단, 남은 숫자 블록의 합이 가장 낮은 플레이어는 우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개인전으로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배팅 이런 거 게임 평소에 좀 좋아해가지고 완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확실히 꼴등은 절대 안 할 자신 있다. 경매라는 기념의 게임을 좀 접해본 적도 있었고 충분히 나는 상위권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는 당연히 우승을 하고 싶고 이기고 돌아가야겠다. 1등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물카드 공개하겠습니다. 6입니다. 신현진님 1 입찰하셨습니다. 서출구님 15 입찰하셨습니다. 홍진우님 20 입찰하셨습니다. 덱스님 22 입찰하셨습니다. 이진영님 25 입찰하셨습니다. 신현진님 1, 25, 26 입찰하셨습니다. 패스하셨습니다. 서출구님 패스하셨습니다. 홍진우님 27 입찰하셨습니다. 모든 그 판넬이 다 나온다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특정 판넬이 나오는 순간 게임이 끝나잖아요.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19, 8, 7, 6 다섯 번째로 이제 큰 숫자인데 그 위의 숫자들이 무조건 게임이 끝나기 전에 다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6은 굉장히 좀 높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패스하겠습니다. 27.
드시고 싶으세요? 결과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싼데. 이진영님, 31 입찰하셨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노선을 전해버리네. 17. 진영이가 첫 포인트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아까웠어요. 홍진호님, 33 입찰하셨습니다. 투자를 더해서 가져야겠다. 패스하겠습니다. 홍진호님 매물카드 6 낙찰되셨습니다. 배드카드 5점 차감입니다. 홍진호님 10 입찰하셨습니다. 덱스님 12 입찰하셨습니다. 싸게 싸게 가자. 너가 먹을 거야? 아니. 이진영님 15 입찰하셨습니다. 신현진님 16 입찰하셨습니다. 서출구님 20 입찰하셨습니다. 홍진우님 22 입찰하셨습니다. 백수님 23 입찰하셨습니다. 23 출혈이 큰데? 아파. 많이 아파. 이거 먹긴 또 그렇잖아. 체할 것 같은데 먹으면. 얘 바가지 치워서 1레슨 도왔잖아요. 다 죽자 이거지. 잃는 돈이라는 게 좀 크네. 잃는 돈이고 먹자니. 네. 먹자니 배 아프고. 먹어라. 이진영님 이걸 먹여버리네. 25 입찰하셨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신현진님 패스하셨습니다. 뭐지? 배드카드는 낙찰을 안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다 뺏기잖아요. 내가 이 카드를 저 사람들 돈을 그렇게 쓰게 하고 갖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는 대신 돈을 확보하니까. 큰 숫자가 나왔을 때 만회를 하면 되니까. 배드카드 5점 차감 획득하셨습니다. 8입니다. 오, 맛있다. 욕심 난다. 반띵 안 되나? 욕심 나. 오. 신현진님 1 입찰하셨습니다. 날로 드시려고 하시네. 서출구님 15 입찰하셨습니다. 해폭탄 갑니다. 홍진우님 25 입찰하셨습니다. 아씨. 왜 이러지? 형 거지잖아요. 거지지. 조금 먹으면 뭐 그거 꼴등 안 하지 뭐. 백스님 26 입찰하셨습니다. 아, 따라오세요 다들. 전 끝까지 갑니다. 꼴찌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아, 8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덱스님 34 입찰하셨습니다. 비싸네. 비싸지. 바가지야 지금. 덱스님 36 입찰하셨습니다. 36? 과한데? 과하지. 내가 봤을 때 마지노선인 것 같아. 8이라는 점수 자체가 꼭 필요한 숫자라고 생각이 돼서. 진영아 일단 나는 무조건 받는다. 그것만 알아라. 진짜? 그럼 나 다 걸어도 돼? 다 걸어. 다 걸면 다가 될 거야? 응. 36. 나쁘지 않은 숫자겠네. 패스하겠습니다. 오, 통했다! 이진영님 패스하셨습니다. 좋았어요. 고마워요. 덱스님 매물카드 8 낙찰되셨습니다. 네. 굳이요? 예. 먹고 싶다. 먹게 해주세요. 맛있겠다. 먹게 해주세요. What's good?
덱스님 차례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양심이 없다. 아, 빈곤해가지고. 빈곤해졌구나. 네, 네. 면목이 없습니다. 사로 사려하다니. 진영아, 빈곤한 사람들 쫓아내고 우리끼리 한번 가자.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 경매장이 파리들이 꼬이잖아. 아, 이거 너무하네, 이거 그래도. 우리끼리 놀아봅시다. 4, 4, 4, 4. 현지는 많고, 출구도 많고. 경우의 수 따지는 중. 왜 찌러봐, 왜 찌러봐. 우리 애들 왜 찌러봐. 이진영님 20 입찰하셨습니다. 신현진님 21 입찰하셨습니다. 서출구님 25. 홍진호님 26 입찰하셨습니다. 26? 덱스님 29 입찰하셨습니다. 자, 가자, 가자. 허허. 이진영님 32 입찰하셨습니다. 잠깐만. 신현진님 뭐? 33 입찰하셨습니다. 파이어스 하겠습니다. 홍진호님 34 입찰하셨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이진영님 35 입찰하셨습니다. 오, 그래. 신현진님 37 입찰하셨습니다. 혹시 3위는 이제 빠지겠습니다. 먹으면 마이너스 10인데 왜 먹으려고 그러지? 어차피 합이 먼저니까. 그러니까 넘길 자신 있나 봐요. 왜 째려봐. 무섭게. 그냥 봤는데. 거기 안 봤는데. 옆에 봤는데. 내 보는 길에 너가 있는 건데. 피해줘야 돼. 내려가겠습니다. 건데.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 있길래 봤는데. 홍부사네, 현지. 제가 갖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10이 나왔을 때 거의 뭐 올인을 해서라도 10을 갖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10 정도는 만들어놔야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매물카드 공개하겠습니다. 굿카드입니다. 오, 쉣. 25 입찰하셨습니다. 뭐 비싸게 먹게 판이라도 올려줘야지 뭐. 27 입찰하셨습니다. 아니 약간 소심하게. 아이고 어이구. 많이 올리진 못했고요 저도. 29 입찰하셨습니다.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받아라. 덱스님. 와. 36 입찰하셨습니다. 1등하고 싶어서 눈이 돌아갔구나. 덱스가 굿카드와 8카드를 동시에 먹으면 1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진영님 37 입찰하셨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48, 25 어떻게 이기나. 패스. 이진영님 굿카드 낙찰되셨습니다. 매물카드 공개하겠습니다. 오! 와우. 10입니다. 세다 세. 뭐냐 그거? 뭐야 방금 그거 뭐야? 몰빵하려고 한 거. 아 뭐야 이거? 고민했어 잠깐.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신현진님 25 입찰하셨습니다. 전 40 태운다고 말했어요. 일단 그게 내 숫자야. 일단 내가 이걸 들고 있긴 해. 오케이 나 그러면 43. 몇이야? 뭐야? 43. 그러면 난 44. 재밌게 대상도 안 됐어. 아, 먹을 때 확실히 먹어야지. 서출구님, 42 입찰하셨습니다. 홍진호님 차례입니다. 진짜. 덱스야,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해? 지금 둘밖에 안 보여, 서로. 죄송합니다. 들어오실 거예요? 보고 있어, 약간. 덱스도 뭐랄까, 그냥 파워풀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빵빵빵 때려가지고 무조건 먹고 이거 다 무조건 먹을 거야. 얼마를 못해야 먹을 거야. 그냥 예고하고 먹잖아요. 그런 모습이 참 덱스답다. 어차피 내가 사야 돼.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싸울 건데 내가 굳이. 43 입찰하셨습니다. 아, 43 할 걸 그랬나? 1원이라도 더 올릴 걸 그랬나? 오빠들 정말? 나 간 떨려서 못해. 그만해. 멈춰. 43. 멈춰. 43.
진영님 패스하셨습니다. 43? Yes, sir. 이건 전쟁이야. 신현진님 46 입찰하셨습니다. 오케이. 패스. 패스. 신현진님 매물카드 10 낙찰되셨습니다. 배드카드 매물카드 한 장 반납. 어우 진짜 매겨드리자. 큰 거 같다. 방어해야겠다. 반납 카드로 확실하게 꼴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현지였고 현지는 현재 10카드와 마이너스 5카드와 곱하기 2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납 카드를 낙찰받는다면 반드시 10카드를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현지는 마이너스 점수로 반드시 꼴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저는 이 반납 카드를 한번 돌릴까 아니면 그냥 내가 무리해서라도 현지에게 반납 카드를 먹여주는 게 맞을까 굉장히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 카드를 완전 생각 못했어요. 배드 카드가 2분의 1, 마이너스 5점 차감.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저 반납 카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자본도 이제 딱히 없고 저의 차고였죠. 이진영님 34입니다. 제가 올인을 해도 저 갖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졌네. 와, 뭔 친구야? 저 뭐 배팅할 수 없어요. 신현진님, 배드카드 낙찰되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걸로 못 먹어요. 제 뒤에 덱스가 훨씬 더 블록이 많으니까. 처음에 제가 갖고 있는 조건은 1등은 추가적인 목표였고 첫 번째 목표는 꼴등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15점 확보한 것 같고 저는 이미 꼴등이 확정 아니었잖아요. 이미 저는 목표 달성했어요. 홍진호님 입찰하셨습니다. 현재 홍진호가 15점, 덱스가 8점을 확보한 상황에서 덱스가 이번 두 카드를 낙찰받을 경우 점수가 16점이 되어 역전이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 마인드는 꼴찌만 하지 말자였는데 기왕 할 거면 1등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 끝. 덱스님 55 입찰하셨습니다. 사실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데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했고 그거는 오히려 덱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홍진우님 패스하셨습니다. 덱스님 굿카드 낙찰되셨습니다. 축하! 세미파이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세미파이널 우승자는 홍진호 님입니다. 형이요? 덱스 16이에요, 16. 16인 왜 숫자가 이겼잖아. 홍진호님 입찰하셨습니다. 저도 애초에 이제 자력으로 우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누군가의 실수가 있었던 상황인 건데 그 상대가 전 덱스였어요. 일부러서는 이제 올인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본인의 무조건 점수를 크게 먹어야 된다. 즉적으로 무조건 가져야 된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1등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전제 조건. 그거를 까먹고 이제 남은 숫자 블록의 합이 가장 낮은 플레이어는 우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올인하지 않을까? 친구가 뭐 먹지만은 점수는 1등이지만은 그 블록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1등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또 마침 그 다음 사람은 저고 저는 딱 그거 하나만 그냥 노렸던 것 같아요. 끝. 덱스님 55 입찰하셨습니다. 덱스가 올인한 순간 저는 됐다 했죠. 덱스 16이에요, 16. 16은 왜 숫자가 이겼잖아. 아니야, 합이 없잖아. 덱스가 합이 없잖아. 아, 그래요? 그런 디테일한 까지는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를 넘보려고 하지도 말하는
이제 그런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올인이라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저한테 있어서 1등을 못하게 되는 패착이 될 줄 몰랐고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약간 또 저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거든 뭐든 룰이나 어떤 게임의 요소 하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인지하고 그런 거를 까먹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유리한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잘 발휘된 순간이 아니었나.